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살 박대성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박 씨의 동의를 얻어 최근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0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길거리에서 18세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만취 상태로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맨발로 거리에서 웃으며 배회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 거센 분노가 일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나질 않는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해 경찰관의 꿈을 키우던 외동딸로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밤늦은 시각 길을 걷는 여성 뒤로 한 남성이 빠르게 따라갑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남성이 흉기로 여성을 찌릅니다.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오자 서둘러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아납니다. 오늘 새벽 12시 40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1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A씨와 숨진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가씨, 제 남자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만은 제 좀 살려주세요. 울고 나서 아가씨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계속 말을 해도 말을 안 돼. 그래갖고 119 와갖고 그냥 태워갖고 병원 갔거든요. 흉기에 찔린 B씨는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5시간 만인 새벽 5시 40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2시간 뒤인 새벽 3시쯤 만취한 상태로 또 다른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사건 현장으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현재 국과수에서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술도 많이 먹었고 일단 긴급체포 해놓고 나머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 나와서 보강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 결과가 나오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고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가 유포됐습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당 게시판에는 비난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두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던 32살 B씨는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도망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했던 B씨는 도주 67시간 만인 그제 서울에서 체포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걸 알았지만 음주 상태였고 경찰이 무서워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택가 인근에서 지인의 몸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 C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해 남성과 피해자 모두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씨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지난 26일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조례동 도로변입니다. 국화꽃 다발과 우유, 과자 등이 줄이어 놓여 있는데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겼다 등 적힌 팻말도 보입니다. 시민들이 꽃과 간식, 추모글을 남기며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된 데 대한 슬픔과 분노를 드러낸 겁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움직임에 순천시는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을 뒤돌아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